여기 모인 우리 해병대 전 장병들의 이름으로 5천만 국민에게 뜨겁게 호소합니다.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리는 광화문 집회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올 수 있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. 호소합니다. 그 맨 앞장에 우리 해병대가 설 것입니다. 해병대는 3군의 앞장서는 특별한 군대입니다. 이번에도 해병대가 앞장서겠습니다. 그래서 전국의 이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해병 전우 용사들에게 호소합니다.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전국에 있는 해병 전우들은 확실하게 출동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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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. 이제 우리의 마지막 화룡점정은 바로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찍혀 있습니다. 우리가 4월 10일 총선에서 승리하면 대한민국은 살고, 총선에서 패배하면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.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운명을 판가름하는 이 4.10 내년 총선에서 우리 해병대가 역시 앞장설 겁니다. 다시 한번 전국에 있는 해병대 100만 전우 종사들에게 호소합니다. 내년 4월 10일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 옛날 도솔산에서 하면 된다, 할 수 있다, 해보자 무적 해병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도솔산 24개 고지를 확실히 탈환했던 그 기백을 가지고 내년 우리에게 부여된 총선 200석 고지를 향하여 확실히 나가자! 나가자! 총선 200석 고지를 반드시 탈환하자! 탈환하자! 대한민국 해병대 만세! 대한민국 만세! 감사합니다.